안녕하세요, 한짜입니다. 내일부터 변화되는 이벤트를 벌써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죠. 근데 역시 많은 분들이 과연 이번 네오 코인샵 얼마나 부캐를 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제작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올린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훨씬 잘 되실 거예요. 자, 바로 보시죠. 첫 번째는 네오 잼샵입니다. 개인 캐릭 기준 수량이고요. 미니게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오로라 댐스 유닛부터 해서 뭐 네오캐슬 의상 세트, 뭐 르네로이드, 리오로이드, 의자 40칸 가방까지 총 필요한 코잼은 11,200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냐면 랜덤 댐스 상자나 이 선택 댐스 상자는 무한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대충 11,200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캐릭마다 하루 최대 100개를 모을 수 있고 총 70일 동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7,000잼을 모을 수 있는데 특이사항은 사냥으로 벌 수 있는 코인 5스톤당 1잼으로 바꿔서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잼샵의 총 필요 잼수는 11,200개라고 했잖아요. 본캐로 사야 되는 물품의 잼수는 9,700개입니다. 왜냐면 이 안드로이드 두 개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둘 중에 하나를 빼서 11,200개 빼기 1,500은 9,700이니까 9,700 빼기 내가 최대 얻을 수 있는 7,000잼을 빼면 2,700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것까지 나는 코디를 전부 다 사겠다, 이 코디템들을 나는 전부 다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사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스톤을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700개가 부족하니까 곱하기 5를 하면 7,500스톤이 필요합니다. 사냥에서 얻을 수 있는 스톤까지 다 빼오면은 이 네오 잼샵의 모든 것을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캐 부캐 다 따로기 때문에 부캐한테도 이거 다 주고 싶으면 미니게임 부캐마다 다 하셔가지고 입혀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오 코어샵입니다. 네오 코어샵은 월드 내 수량이 공유가 되고 모두 창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주간 보스를 잡아야 얻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굳이 뭐 부캐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다 이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본캐로 사든 부캐로 사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네오 코어샵 첫 번째는 에드큐브, 뭐 카르마 검은불까지 살 수 있는데요. 총 1020코어가 필요합니다. 이건 굳이 나눈 게 네오 코어샵 두 번째까지 가실 분들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그 초보자들은 네오코어샵 첫 번째까지밖에 못 사기 때문에 총 1020코어가 든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네오코어샵 2는 누적코어 2000개부터 열리거든요. 에듀큐브 5개 팩, 뭐 카르마 풋백공, 뭐 카르마 푸악공 등등이 있어가지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총 14,775코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없는 법이 다들 아시겠지만 주간 보스를 잡아야 돼요. 일단 제가 한번 밑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코어샵만 얻으려고 주간 보스를 잡는 게 아니라 포스가 있는데 이 포스가 단계별로 누적코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보스를 잡으면 잡을수록 캐릭터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월드 내 공유고요. 주간 최대에는 400개씩 얻을 수 있는데 10주차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총 4,0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잼샵의 총 필요 코인이 15,795개이기 때문에 본캐로 살 수 있는 물품의 잼수는 4,000개밖에 안 돼요. 두 번째를 가시는 분들도 뭘 살지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루시드까지는 잡아야지, 여기까지는 잡아야지, 매주 잡아야지 2,000개가 넘어서 이 두 번째 네오코어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매주 자카르타, 하메를 돌 수 있다면 1,000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네오코어샵 총 필요 코인은 1,020개니까 매주 자카르타 하메를 도실 수 있는 분들은 1,020 빼기 1,000, 웬만한 것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웬만한 거 하나 빼고는 다 살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루시드까지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엔 메소샵입니다. 월드 내 수량이 공유가 되는데 메소도 창고로 이동 가능하니까 뭐 부캐로 사든 본캐로 사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네오스톤을 모아줘야 됩니다. 네오스톤이 바로 좀 이따 나올 텐데 사냥을 해서 얻는 스톤이거든요.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누적 스톤이 만 개 정도 됐을 때 이 네오 메소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카르마 영암불 5천만, 개당 5천만 원에 뭐 40개, 붕어빵 라이딩, 누적 네오 스톤 2만 개가 되면 카르마 17성 강화권 15억, 뭐 이렇게 뭐 창고 이동 가능, 뭐 푸악공도 살 수 있고 카르마 푸악공, 푸악마 푸팩공도 살 수 있습니다. 메소가 많으시면 다 살 수 있죠. 그리고 리부트 분들에게는 네오 메소샵이 정말 좋겠죠. 더 일반 서보다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총 598.5억 메소가 필요하거든요. 본캐로 600억 정도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캡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파일을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중요한 바로 사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네오 스톤샵이거든요. 스톤샵은 두 개가 있는데 성장 네오 스톤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월드니 수량이 공유가 되고요. 그래서 총으로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 네오 스톤샵은 바로 열리는데요. 다 교환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 본캐가 직접 모아서 사셔야 됩니다. 경험치 2배, 15분 쿠폰짜리가 개당 30개로 하루에 2개씩 살 수 있고 한 74일 정도까지 이 코인샵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4,440개가 필요하고 8일도 이렇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텔레포트 월드맵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살 수 있고 뭐 성장의 비약, 성향 비약, 그리고 슬롯 8칸 확장권, 이 캐릭터 슬롯 쿠폰은 교환 불가지만 부캐가 사용해서 늘릴 수 있으니까 부캐가 가능합니다. 또 보시면 자전 코인도 창고 이동이 가능해서 부캐가 사셔서 본캐로 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월드 내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딱 한 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캐마다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코인을 모아서 창고 이동을 통해서 뭐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나잼도 부캐가 가능하죠. 근데 이건 체크를 제가 따로 안 했는데 660개 정도라서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모몽도 부캐가 가능해서 600개. 그리고 심볼들이 되게 많아요. 개당 30개인데 총 50개를 살 수 있어 1500개나 뭐 에스페라는 3500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네오스톤 만 개를 모으면 두 번째 네오스톤 샵이 열리는데 익성비 총 10개를 살 수 있고요. 20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잼 상자, 뭐 의문의 심볼 상자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네오스톤이 2만 개가 되면 톤샵 세 번째가 열리는데 레전드리 서큘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경험의 코젠 팩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82,395개가 필요해요. 부캐로 사도 되는 물품이 2100개, 그리고 본캐로 사야 되는 물품의 코인 수가 82,295개 정도 됩니다. 이 못나자면 부캐로 살 수 있으니까 한 660개 정도는 오차가 있지만 그래도 얼추 이 정도가 맞다. 그리고 강화 네오스톤샵이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월드 내 수량이 공유가 되지만 대부분 창고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캐로 모으실 필요가 없고 이것 때문에 바로 이 강화 네오스톤샵 때문에 부캐를 모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네오스톤샵은 다 그냥 열립니다. 뭐 애점도 살 수 있고 뭐 스페셜 에디점제, 황망, 그리고 이노, 금빛각인, 에디강인 이렇게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스톤 만개가 되면 두 번째 네오스톤샵이 열리는데 팻공 스크롤이나 팻마 스크롤, 오 이거 완전 좋죠. 이런 거를 꼭 모으셔야 합니다. 아직 자기 완료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순백 100% 주문서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창고 이동이 가능하고 수혜큐도 다 창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부캐를 무조건 키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누적 네오스톤이 2만 개가 되면 열리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카르마 유점과 카르마 17성 강화권을 창고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캐를 꼭 모으셔야 합니다. 이벤트링 교환권은 부캐가 쓸 수도 있고 본캐가 쓸 수도 있지만 총 5개를 살 수 있다는 거. 본캐도 사고 부캐도 사도 총 5개를 살 수 있다. 어쨌든 총 75,600개가 필요합니다. 코인 모으기가 내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70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최대 300개를 모을 수 있고 일요일이 10번 있어요. 아마 그때 300개를 더 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계산해드리고 강화 네오스톤샵이 총 필요 코인은 75,600개고 부캐로 사도 되는 물품의 스톤수는 48,100개입니다. 그리고 본캐로 사야 되는 물품의 스톤수는 만개. 그리고 이벤트링은 필요에 따라 본캐나 부캐 필요 스톤 코인이 17,500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거죠. 이벤트링 교환권 때문에. 어쨌든 75,600개가 필요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네오 크리스탈 챌린지죠. 구 펀치킹인데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월 27일까지거든요. 총 42일입니다. 하루 최대 1,500점까지 모을 수 있어서 최대로 모을 수 있는 점수가 63,000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한 성장의 비약을 먹는 거잖아요. 극성비를 얻기 위해선 하루에 최소 953점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게 포인트제라서 만약에 이제 최대로 모을 수 있는 점수까지 모았다 그러면은 극한 성장의 비약도 얻을 수 있고 나머지 포인트로 네오 성장의 비약 1, 2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은 네오 성장의 비약 3을 얻을 수 있거나 이렇게 내가 남은 포인트로 다른 것도 살 수 있으니까 고스펙 분들한테는 더 좋고요. 최소 극한 성장의 비약까지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953점 이상은 꼭 나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샵에서 모든 물품을 다 사기 위해서는 157,995개가 필요합니다. 장난 아니게 필요하죠. 하지만 부캐로 사도 되는 물품의 스톤 수는 5200개, 본캐로 사야 되는 물품의 스톤 수는 107,795개, 그리고 이벤트 링의 필요에 따라 17,500개를 부캐로 쓸지 본캐로 쓸지 정하셔야 됩니다. 스톤 모으는 날이 1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니까 총 70일이거든요. 하루에 300개 곱하기 70은 2만 1000개를 모을 수 있는데 일요일이 총 10번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300개씩 더 줘서 3000스톤이 플러스가 되고 이 리오의 탐험 일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주당 800개씩 얻을 수 있어서 총 10주가 있어요. 또 10주 동안 얻을 수 있으니까 800 곱하기 10은 8000스톤. 그러니까 부캐가 모을 수 있는 최대 스톤은 2만 1000 더하기 3000스톤을 해서 2만 4000개고 본캐가 모을 수 있는 최대 스톤은 이 리오의 탐험 일지까지 합쳐서 3만 2000개를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코디 관련템들을 내가 다 살 거다. 그러면 여기서 32,000개에서 7,500개를 꼭 빼셔야 됩니다. 모든 물품을 다 사려면은 157,995개. 그리고 부캐로 해야 하는 코인의 수는 67,700개로 또 잡았어요. 왜냐? 반지를 다 부캐가 쓴다고 가정했을 때 67,700개. 그리고 본캐로 사야 되는 물품은 9,295개. 이렇게 따지면 부캐는 세 캐릭을 모으면 24,000 곱하기 3, 72,000개로서 반지까지 다 산다고 쳐도 4,300개가 남습니다. 그럼 뭐 부캐한테 뭐 톤을 재물로 바꿔서 뭐 코디템을 사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부캐릭은 세 캐릭만 모으면 된다. 본캐로 사야 되는 물품 중에 꼭 필요한 것을 사야 합니다. 왜냐면 필요코인이 9,295개잖아요. 근데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코인은 32,000개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톤샵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버닝 서버를 안 하고 본섭만 할 때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버닝 서버를 안 하고 본섭만 할 때는 부캐 3, 본캐 1이 가장 적당합니다. 하지만 본캐가 모을 수 있는 최대 코인이 32,000개이기 때문에 본캐가 구매할 물품들을 잘 선택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펀치킹이 1월 27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코인 주는 이벤트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꼭 이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보라고 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코인샵은 버닝 서버에서 월드내 교환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한 성장의 비약을 버닝 월드에서 갖고 오면 비약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본 서버에서도 받았고 버닝 월드에서 가져온 것까지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톤샵의 여러 강화 물품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카르마 유전과 카르마 17성 강화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강화 네오 스톤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버닝 월드에서 이걸 사서 본 서버로 리프하면 나는 카르마 유전도 두 개, 카르마 17성 강화권도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총 세 개를 모으시려면 버닝 서버에서 꼭 하나를 키우셔서 유전과 강화권을 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개를 모으시려면 버닝 1, 본서버 2, 총 4개를 모으시려면 버닝 1, 본서버 3, 본캐 스펙업용으로 이 2개를 똑같이 가져오시고 본서버에서는 여기까지, 본캐는 본캐가 살 걸 사고 부캐 2개는 본캐를 강화시켜줄 물품들을 사셔야 합니다. 총 5개를 모으시려면 버닝 2, 그리고 본서버 3를 추천드립니다. 최소 태성비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버닝 서버에서 테라버닝 극한 돌파를 키우셔서 캐릭 하나를 버닝용 본캐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업 하면서 펀치킹까지 도전하면서 태성비나 네오 성장의 비약 1, 2, 3 중에 아무거나 가능한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오면서 뭐 요 정도까지 가져오고 태성비까지 가져올 수 있게 총 5개를 모으시려면 버닝 2, 본서버 3를 추천드립니다. 베스트는 버닝 3, 본서버 4를 추천드립니다. 아까처럼 이 5개 모으는 거랑 비슷하게 태성비라도 가져오면서 버닝용 본캐를 좀 강화시키고 뭐 여러가지 스펙업용 막 심볼이나 이런 걸 사시면서 끌어올린 후에 버닝월드 부캐 2개로 본서버에 있는 본캐에 도움되는 창고 이동 가능한 템들을 다 사서 월드리프를 진행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매우 힘들지만 진짜 초월적 베스트가 있습니다. 버닝 4, 본서버 4입니다. 버닝 서버에서 창고 이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물품들을 다 가져오고 버닝 월드 본캐용도 스펙업을 하면서 최소 태성비를 가져오는 계획입니다. 본 서버의 물품까지 다 챙기는 최고의 스펙업 방법이죠. 본 서버에서 본캐 1, 부캐 3을 하면 다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닝 월드에서도 버닝용 본캐 1, 부캐 3로 다 하는 거예요. 총 8개의 캐릭을 버닝 4, 본서버 4에서 코인을 모으면 엄청난 스펙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요. 거의 뭐 초월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일이 힘드시다면 아마 주말에 무조건 300개를 더 주는 이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주말에 몰아서 막 10개 정도, 막 15개 정도 부캐 코인을 모으시면 부캐들이 모아서 살 수 있는 코인샵의 물품들을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루에 매일 모으든 주말에 몰아서 모으든 부캐로 해야 하는 코인 수는 67,700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만큼의 코인을 모으기 위하여서 전략적으로 코인을 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코인샵도 열심히 잘하셔서 행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